윤석열 대통령의 도착 첫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시작했는데요.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만나 K-콘텐츠의 3조 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. 워싱턴에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성종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합니다.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이 국빈 방문한 대통령 내외의 도착기를 맞았습니다.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해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4년간 한국 드라마, 영화와 리얼리티 쇼 등에 25억 달러,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. 서렌도스 대표는 전 세계에 34개 언어 자막으로 나갈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확장됐다며 K-콘텐츠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를 접견하며 한국의 신인 감독과 배우, 작가 발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어 진행된 동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기업들과 만나 한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서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. 미국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.